네, 맞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려다가 뭐 주가가 잘 오르는데 너도 나도 즐기면 되니까 따로 영상을 만들진 않았는데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이 내가 오늘 제목을 적겠죠? 줬다가 뺏는 놈이 제일 나쁘다. 자, 제가 어제 요거 이제 2차전지하고 2차전지 장비 요거 이제 제 폰에 있는 거 관심 종목들 섹터별로 뭐 하는 건지 캡처해서 어제 올렸던 사진이거든요. 막 상한가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오늘 종가에 조금 이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막 18%, 마이너스 18%까지 갔다가 시외에도 한가가 썼어요.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4%인가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시외에서도 또 엄청나게 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가는 4% 정도 뺐고 시외도 4%니까 지금 한 마이너스 한 8% 정도 된 건데 변동폭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걸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하루 만에 막 15%에서 한 20%씩 손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0%가 갔던 거예요. 왜? 이분들 신용으로 털린 거예요. 아니면 물량을 털어내거나. 그죠? 만약에 내일 만약에 시작할 때 이것도 10% 15%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싸다고 들어오신 분들은 또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30%나 올랐으면 어느 정도 내려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막 이런 데서 조금 떨어졌다고, 또는 반등 나오니까 이런 데서 또 잡는 분들 계시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물론 뭐 지금 2차전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게 뭐, 지금 미국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경기가 악화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진짜로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모아가실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저는 접근하는 걸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과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전지를 사실은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멤버십에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 모아가고 있는데, 조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조금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은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뒤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 요건 일단 넘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게이 내용은 아닙니다. 공매도 때문에 제가 일단 영상을 찍는 거고, 그 공매도 관련한 내용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시죠. 자, 공매도 금지 후 주가는 모두 좋았다. 그럼 이번에도? 자, 보시면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그리고 요번엔 뭐예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 해결 때문에 지금 공매도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약간 성향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주가가 하나같이 다 올랐어요. 하나같이 다 올랐습니다. 하나같이.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부터.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왜 다르게 보냐면요. 이럴 때 금융위기 때, 재정위기, 코로나 위기 때는 어때요? 주가가 완전 박살나 있었어요. 예, 네, 완전 개작살나 있었다고요. 막 고점에서 막 마이너스 50%씩 막 40%씩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지수가. 그럼 개별 종목은 어떻겠어요? 난리 나 있었죠. 근데 지금이 그 정도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꽤 올라 있는 종목들, 뭐 탄탄하게 가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죠? 지금이 그 정도 급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건 예전에 그 공매도 했을 때 주가가 막 평균 뭐 퍼센트가 상승했니? 막 이렇게 또 유튜브 렉카들이 막 떠드시는 분들 있어요. 막 예전에 노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지수가 뭐40% 상승했고 50% 상승했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네, 성격이 완전 달라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런 위기 때는 어때요? 전 세계가 약간 비슷비슷하게 어떤 공조를 하고 막 공매도 금지시키고 아니면 뭐좀 유동성을 풀고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대한 국한된 문제고 유동성 풀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가가 막 엄청나게 막 진짜 역대급으로 바닥에 막 PBR이 코스피 PBR이 막0.8 이하를 깨고 내려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요. 그죠? 아직 지금 0.9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 예전의 데이터만 가지고 상황이 완전 다른데 조금 떠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 모르겠다 좀 눈여겨봤던 좋은 종목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도 조금씩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유과장도 한40% 정도의 주요 종목에는 비중을 채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 바로 전 영상에서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근데 이제 너무 공매도 했으니까 무조건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막 무지성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공매도가 없으면 외국인도 그렇고 그 기관들도 그렇고 해치가 안 돼요. 어떤 건 롱, 어떤 건 숏해서 들어와서 중간에 이 마진을 먹는 건데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한쪽만 걸수 있잖아요. 물론 뭐 선물 갖다 댄다, 옵션 갖다 댄다고 하는데 선물에는 없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롱숏이 잘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가 죽어요. 유동성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상승 이런 거안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물론 2차전지라든가 일부 공매도가 너무 많았던 것들은 첫날에 막 상한가 나오고 이랬지만 결국에 보세요. 두 번째 날부터 부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고 막 목돈을 확 넣어갖고 으아 가야지 이러다간 설사 한몇달 있다가 가더라도 여러분들 이 단기 변동성이 털린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너무 유튜브에 돌면서 좀막40% 상승한다, 50% 상승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가장은 시작하는 건 좋은데 비중을 싣고 배팅을 하고 뭔가 막 신용을 빌리고 레버리지를 쓰고 할 단계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많이 흔들릴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나 어떤 이런 데서 유동성을 풀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 지금 기관도 망설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뭐 유동성을 공급할 만한 위기는 아니고 그러면 주가가 힘을 탄력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셨죠?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고 좋은 종목 실제로 매출이라든가 수익이 나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회사에 투자하는 건이 공매도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까지야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다양한 유튜버들의 생각들을 접하시되 너무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 지금은 좀 다르다 뭔가 상황이. 그래서 기존의 것들과 비교해서 좀 흥분하시면 안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공매도 금지, 우리에게 마냥 좋은가, 그리고 우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저리주저리 좀 길게 써놨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쨌든 뭐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걸로 유튜브에서는. 공매도는 선진금융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제도예요. 이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없애자는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안 먹혀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MSCI 뭐 지수 편입하려고 막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매도를 금지시킨다? 그럼 그거 다 캔슬되는 거거든요?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요구를 하셔야 돼요. 상대방과 뭔가 협상을 할 때는 들어줄 수 있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결국엔 그냥 메아리로 끝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를 외쳐서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똑똑하게 조금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얻어내셔야 되는데 자꾸 공매도 금지 막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라.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때려주기도 안 해줄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요. 무차입 공매도와 기관들의 공매도 기간 설정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지금 공매도 금지를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무차입 공매도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요 부분도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개인도 공매도를 좀 동일하게 진행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공평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약간 본질을 흐리시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뭐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좀 유리하게 공매도나 기관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좋아 보이고 우리 개인들도 공매도 하면 수익 낼것 같잖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건 개인들을 나락으로 보내는 수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매도 기관하고 똑같이 되면 좋을 것 같죠. 외국인하고 똑같이.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나락으로 보내는 수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개인도 공매도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의도 금융 카르텔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나 진짜 개인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컨트롤이 될지 모르겠지.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개인의 공매도를 유가장은 반대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특징이 뭐예요? 물리면 손절하지 못해요. 그죠? 그게 개인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상승 매수 시에는 어차피 손실은 100%로 끝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잃으면 끝나잖아. 근데 공매도에서 손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면. 팔지 않고 버티면. 손실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해되세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공매도에서 물리면 손실이 100%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금만 잃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차입해서 넣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개인들의 특성 때문에 개인도 공매도를 똑같이 하자라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아요. 왜? 여러분들 공매도 돼봐야 어차피 하면 나락으로 갑니다. 똑같아요. 지금이랑 달라질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매도는 어디서요? 증권 시스템에서 할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누가 잘 알아요? 기관들이 잘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매도 물량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이 물량을 조건은 동일하다고 하지만 이 물량을 기관들이 먼저 잡아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은 종목들 있죠? 이 공매도 물량 들어가면 없어요. 들어가면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시행이 돼봐야 기관하고 개인하고 동일하게 시행돼봐야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물량 못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집중해야 될거두 가지는 뭐예요? 무차입 공매도 없애고 기관들의 공매도 기간이 무기한이잖아요. 무기한. 이걸 없애야 돼요. 무기한이니까 그냥 계속 돈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돈 떨어지면 야 옆에 있는 애들 야 도와줘 내가 너 이거 성공하면 뽀찌 얼마 떼어줄게. 이러고 그냥 왜? 오로지 개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돈 나올 구멍은 개인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승자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기간 설정.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공매도 금지를 유발한 사건의 본질은 무차입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 공매도이며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을
허락도 없이 매도 후에 모르게 채워넣으려고 했었죠. 예,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S사죠, S사. S사. 예? 쓰레기입니다. 지금 이 S사 쓰시는 분들은 증권 계좌 다 해지하세요. 금융계좌. 그리고 은행 계좌도 다 해지하세요. 쓰지 마세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개돼지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셨죠? 다 해지하셔야 됩니다. 어딘지 모르면 인터넷 조금만 조회해보세요. 다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뭐, 박순혁 작가라든가 아니면 에프킬라 채널이라든가 이런 채널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꼭.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금융가들의 썩어빠진 윤리의식이에요. 그죠?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도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에 따라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착한 놈은 안 하고 나쁜 놈들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물을게요.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놈들이 돈을 벌수 있는 허점이 있어요. 제도적인 허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용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무조건 이용하죠. 왜 이걸 개인의 양심에 맡기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지금 수기로 작성하는 거 알고 계세요? 3일 뒤에 시스템에 올립니다. 그럼 3일 동안에는 얼마든지 갖다 팔고 나서 종이로 적어낸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없었어요 하면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뭐야? 시스템적으로 무차입이 불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시스템화하고 수기로 돼 있는 걸,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도 무차입이 불가능하도록, 그리고 감시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이거 만들면 하루면 돼요. 비용이 증가하고, 뭐, 오래 걸리고 막 이지랄하거든요. 지랄 연병하거든요. 외주로 몇 억만 주면 바로 해줘요. 똑똑하신 분들 외주에 많아요. 진짜 이런 외주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고 혹여 발생되는 금융범죄들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금융범죄는 엄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 시스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이런 거 하다 걸리면 과태료 몇억 내고 끝나요. 예, S사 또 있죠. S사. 이 S사.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예, 과태료 몇억 내고 끝났어요. 그냥. 예전에도 걸리고, 은행에서도 걸리고, 증권에서도 걸리고, 그냥 과태료 몇억 내고 끝이에요. 이번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수천억, 수조원이에요. 기본이. 예, 대표 구속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해요. 진짜로. 진짜 크게 해먹을 거 아니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좀꽤긴 기간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의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럴 때 포커싱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막 금융이 막 정치적으로 니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막 비난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막 흔들리는지. 지들이 길을 똑바로 가야지. 누구 할땐 해주고, 누구 할땐안 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네, 기분 더럽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약간 밀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무책 공매도 없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매도 기간 반드시 설정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국회에 안건까지 올라가고, 금융범죄에 대해서 좀 더, 적어도 지금의 한 50배 정도 강하게, 처벌받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건 뭐냐? 그런 포커싱을 해서 욕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욕할 때, 뭐, 야, 공매도 그냥 무조건 안 되게 해줘. 공매도 안 되면 다 좋은 거야. 으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저번 공매도 금지처럼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병신짓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개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싱을 딱 짚어서 무차입 공매도가 안 되도록 시스템화하라. 그다음에 수기로 작성되는 것, 관리되는 것들 다 없애라. 그죠? 그다음에 공매도 기간 설정해라, 반드시. 강제 상환시켜라, 기관도 똑같이. 그렇게 꼭 포커스해서 요구하시고, 최근에 이런 거 관련해서 그 국민청원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동의도 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아셨죠? 막 공매도 싫다고 얘기하시면서 막상 이런 거 청원하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권한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공매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국민청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참여 안할 거면 주식하지 마세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는 건 주식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래서 본인들의 의견을 아주 작지만, 뭐, 개미 눈곱만큼밖에 안 되겠지만, 개인의 의견 하나는. 하지만 그게 모이고 5만, 10만, 100만이 되면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꼭 많이 참여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 봐서 손해보는 건 이익 없잖아요. 하지만 누군가의 장난 때문에, 네? 어떤 놈들이 어떤 담합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보는 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이번에 같이 공매도 금지 기간 때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공매도 금지됐다고, 야, 이제 지금 사면 돈 번다 이런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렇게 꼭 국과장과 함께 국민청원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국민청원 링크도 퍼올 테니까 그 국민청원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그 유튜브라든가 언론 게시판 아니면 그런 언론들의 어떤 뉴스 보도 밑에다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게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포커싱 두 가지. 무책 공매도, 수기라는 거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기간 설정하자. 이두 가지에 꼭 집중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육과장이었습니다.